보마 치매가 경증해서 CDR 2점이죠. 중등도 아니면 CDR 3점 중증 이렇게 넘어가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증에서 머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증까지 갈 확률은 매우 매우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중증까지는 안 가고 경증에서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요즘에 치료 완치제는 없지만 중증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치매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 보험왕은 솔직하게 여태까지 납입한 거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감액하고 다시 웬만한 걸 보완을 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데 치매 기존에 가입한 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경증 진단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온 게 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경증 진단비 CDR 1.2 겨우 100만 원, 2,30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2-3년 전에는 벽에 똥칠할 정도로 중증, 말기 치매 이런 식으로 CDR 점수 3점, 4점, 5점 매우 힘들게 보장을 받기 때문에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치매보험 별로이면 어떤 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 보험왕은 치매는 치매로 인해서 치매만 온리 보장이 되고 치매 진단받으면 진단비나 생활자금, 생활자금은 약간의 치매, 경증, 중증도가 아니고요. 보장받기 힘든 중증 치매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기존에 가입된 건 잘못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자잘한 질병이나 중대 질병, 자잘한 상해나 중대 상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죠. 그리고 65세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국가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치매뿐만 아니고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매월 생활자금 50만원이나 70만원 매월 생활자금 90세 혹은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가 급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